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에! 안녕하세요,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씨, 날이 점점 갈수록 너무 따뜻하고 화사해지네요. 맞아요. 아니, 요즘에 보면 길거리에 꽃들도 너무 많이 피고. 맞아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꽃처럼 좀 꾸미고 와봤는데. 아마 지금 꽃 그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게 꽃인지 제가 꽃인지 모르겠죠.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그 꽃 내가 나비지 나비가 나인지 막 그 호접지 목 막 이런 거 배운 적은 있는데 예진씨 누가 봐도 사람이네요. 네. 네. 아니 시작 전에 그 멘트 연습 많이 하셨으면 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선배님. 아, 네. 아니, 항상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과거 속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73년 5월 17일, 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최대 정치 스캔들,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미 상원의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대통령 닉슨의 재선을 꾀하는 비밀 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인데요. 당시 청문회는 텔레비전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이튿날인 5월 18일에는 아치볼드 콕스 하버드대 교수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작업이 본격화됐는데요. 당시 닉슨 대통령은 콕스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해임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 그걸 법무부에서 거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해임을 당하는 토요일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닉슨의 선거운동 담당자의 증언으로 시작해 닉슨 정권의 선거 방해, 정치 헌금의 부정, 술에 탈세가 수면 위로 점차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결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한 지 2년 2개월 만인 1974년 8월 8일 마침내 하야했습니다. 임기 도중에 대통령이 사임한 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인 거죠? 그렇죠. 네, 미국 정치 역사의 오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번엔 155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551년 5월 17일,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사임당은 한국의 대표적인 어머니상 현모양처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여류화가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학문을 배우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신사임당은 현명한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의 기분을 가장 또 좋게 해주시는 분 중에 그렇죠, 한 분이죠. 슥슥슥. 네, 5만 원짜리 꺼내면 이제 눈을 마주치는. 근데 율곡 이이를 길러낸 그 신사임당을 또 길러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네. 신사임당은 외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배웠는데 그 기억력이 좋아서 한학의 기본 서적을 금세 정통했고 한시도 지어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느질과 부엌일도 당연히 배웠는데 너무 빠르게 익혀서 동네에 신동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해요. 다 잘했구나. 그렇죠.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한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는 안견의 그림을 사다 주었고 신사임당은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존경받았는데요. 사임당이 지향한 최고의 어머니상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었습니다. 그녀를 본받는다는 뜻으로 사임당이라는 당호를 지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율곡 이이와 같은 대정치가이자 대학자를 길러내며 훌륭한 어머니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일의 꿈을 아는 경의선 열차가 56년 만에 북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이를 TV로 지켜보던 시민들의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군사 분계선에서 힘찬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분단 이후 50년 넘게 끊어졌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다시 연결한 남북한 열차 시험 운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근데 이게 어떤 계기로 다시 운행이 되는 걸까요? 지난 2000년 남북한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복원하고 연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의선은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으로, 동해선은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시험 운행됐는데요. 당시 남북 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범 운행은 분단으로 단절된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철도 개통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그렇게 참 통일은 되면 더 좋지만 그렇게라도 왕래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오래전 우리도 이제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참 기쁩니다. 이제 고향이 어디신데요? 고향은 여기 개성 못 미쳐 장단이에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교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운행이 중단됐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만은 여전히 운행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꼭 한번 이 열차를 타고 또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뿐만 아니라 5월 17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 1510년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 그 비너스의 탄생 아니에요? 맞아요. 오,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런데 보티첼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화가가 아닌 금세공사가 될 뻔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만두고 뭐 미술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 이 비너스의 탄생도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1998년엔 국산 SF 영화 용가리의 해외 판매가가 39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 당시 영화 산업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리고 이건 신영래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국내에는 CG 기술이 흔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센세이션한 반응이 있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